오늘 오전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서 유람선이 좌초됐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10명이 모두 구조됐고, 일부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유람선은 27년 된 노후선박으로 일본에서 수입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정혜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승객 105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유람선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선착장 200m 앞바다에서 좌초된 건 오늘 아침 9시 10분쯤입니다. 유람선 탑승자 110명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마침 인근에 있던 어선과 유람선 등이 긴급 구조에 나서서 승객들은 16분 만에 모두 유람선을 탈출했습니다. 구조된 승객들 일부는 다른 배를 타고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쯤 목포항에 도착했는데요. 승객 중 머리에 출혈이 있는 부상자를 포함해 두 명은 헬기를 타고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일부 승객은 여전히 흑산도에 남아 관광 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은 현재 예인 작업이 다 끝나 홍도 선착장에 묶여 있는데요. 목격자들은 박항수호가 바위에 걸려 선미 쪽이 내려앉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이 박항수호는 4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유람선으로 승객들을 태우고 인근 해상을 유람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1987년 건조된 선령 27년의 노후 선박으로 올해 초 일본에서 수입이 됐고 지난 4월부터 운항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4년에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민들은 해당 유람선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청원서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법 협상이 다시 중단되고 국회 정상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꽉 막힌 세월호 정국, 변환봉 인방글 변호사, 윤주진 자유공방 대표, 동정민 채널A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주진 자유공방 대표 오늘 처음 일어나셨는데요. 먼저 홍도 유람선 좌초 얘기 잠깐 하시죠. 지금 보니까 이 배가 선령이 27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결국은 이 사건 역시 노후 선박의 문제, 그리고 불법 증개 측의 문제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 당시까지만 해도 선박 연령이 20년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3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여전히 선박 연령이 20년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선박 연령이 제한된 배들이 많이 수입돼서 들어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나 오하마나호, 이번에 문제가 된 홍도 박항수호 같은 경우가 그 사례가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는 선박 연령을 이렇게 지나치게 늘려준 것이 잘못됐다 판단을 하고, 선박 연령은 다시 20년으로 제한하면서 대신에 매년 그 선령 그 제한 검사라는 것을 해서 선박이 20년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후에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연장해주는 것을, 1년씩 연장해주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안전성 검사를 받았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가 설령이 21년, 20년, 21년 그렇게 됐었던 거잖아요. 1994년에 아마 건조됐던 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7년이나 좀더 오래된 배인데, 아마 당시에 홍도 주민들이 이 배 너무 오래된 배다, 이거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배가 청원도 이제 내고. 1987년도에 지어진 배인데요. 이게 허가된 날짜가 5월 15일입니다. 이제 5월 15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게 4월 16일이거든요. 그러면은 홍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배가 이 정도로 노후가 됐는데 27년 된 배예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3년밖에 정도 안 남았다는 건데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세월호 사건 직후라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해경에다가, 목포 해경 측에다가 청원서까지 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냥 그대로 허가가 됐고, 문제된 거는 이 선박 판매 사이트에 정원이 350명이 들어가는 배다라고 했는데, 허가 과정에서 늘어났어요. 495명으로. 이런 걸 봐서도 또 홍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 불안감을 또 숨기기는 어려웠겠죠. 그 정원이 더 늘어났군요. 지금 허가 과정에서 약간 늘어났어요. 그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원을 늘려서 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청원을 그렇죠. 해서 다시 좀 줄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쨌든, 저희들은 아침에 저 방송을 보면서 110명, 뭐 109명 전원 구조, 이렇게 자막이 이제 뜨는데, 저 방송에, 야, 저 말이 진짜 맞을까?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봤거든요. 다행이라고 제가 해야 될지 참 씁쓸한 것이,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전히 노후 선박인데도 제대로 검사가 되지 않았었고 네. 또 사고 이후에도 해경이 좀 제대로 대처를 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해경이 초반부터 제대로 구조를 해서 전원 구조를 했다고 하면 뭔가 네. 해경도 느끼는 바가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했을 텐데 네. 여전히 주위 어선들이 먼저 달려와서 구하기 시작하고 해경에서는 뒤늦게 헬기가 와서 부상당한 사람을 헬기로 이송하면서 뒤늦게 이제 구조가 시작되고 이런 것을 네. 봤을 때는 과연 우리 해경과 해운 감독 당국이 세월호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여전히 좀 국민들은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변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진짜 배워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그것들을 좀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